안녕하세요, 딘디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룩북 영상 가지고 와봤습니다. 총 6가지 룩 가져왔고 화이트, 블랙, 그레이, 무채색 코디가 주로 이뤄서 다양한 때와 장소에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6가지 코디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푸에르네 슈즈 두 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쿠에른. 쿠에른은 일상 속 편안함을 만들어가는 가죽 슈즈 브랜드이고요. 천연 가죽의 유연성과 자유로운 멋, 그리고 핸드메이드 제법의 섬세함까지 느낄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쿠에른의 시그니처 드라이빙 슈즈 컬렉션인 발렌시아의 두 가지 제품 보여드릴게요. 모두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쿠에른만의 노하우가 담긴 아웃솔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수작업으로 완성되기에 아주 편안한 착화감을 자랑한답니다. 먼저 이번 시즌 쿠에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실버 컬러의 발레리나 슈즈부터 볼게요. 발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레이스업 슈즈이고요. 스트랩으로 발등을 조절해 더욱더 편하게 신을 수 있고, 뒤쪽에는 테슬이 달려있어서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3.5cm 굽으로 은근 키높이 효과도 있고, 유연한 드라이빙 슈즈 아웃솔이 돋보인답니다. 맨발에 신어도 예쁘지만 양말이나 스타킹 등 다양한 레그웨어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실버 아이템은 하나 사두면 유행 없이 뽕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요. 홀리데이 시즌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사계절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버 슈즈와 함께한 첫 번째 룩, 화이트 블라우스에 블랙 드레스, 완전 기본템들로 매치해봤는데 소재나 디테일에 포인트를 주어 조금 색다른 느낌을 내봤어요. 이런 롱한 기장감의 드레스와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발렌시아 슈즈. 조금 더 추워지면 위에 가디건이나 트위드 자켓 걸쳐주면 된답니다. 군더더기 없이 클래식한 코디라 하객 룩으로도 손색 없겠죠? 탑은 보카바카의 엠브로이더리 프릴 칼라 블라우스 입었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코튼 백 소재로 제작되어 쾌적하고 슬림하고 베이직한 실루엣이라 여기저기 입기 좋아요. 카라 끝에 스칼렛 자수로 포인트를 주어 빈티지하고 로맨틱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함께 입으면 더 좋은 실루엣 레더 드레스. 이 블라우스랑 아주 찰떡 쿵떡인데요. 역시나 보카바카 제품입니다. 아주 유연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의 페이크 레더 소재로 제작되었고요. 유넥 디자인이라 이런 카라 블라우스랑 매치하기 좋답니다. 주머니도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가방은 꼼때가로 쏜 컬에 리본 페이턴트 백 들었어요. 파리 매장에서 구매한 뒤로 너무너무 잘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무채색 코디에 포인트로 들기 딱이에요. 두 번째 룩은요,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한 감성과 로맨틱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룩이에요. 핑크, 그레이, 블랙 컬러로 깔끔하게 코디해봤어요. 실버가 또 핑크 컬러랑 아주 찰떡인 거 다들 아시죠? 살짝 롱한 기장감의 스웨이드 코트, 그리고 체크 스커트 입어봤고요. 뽀요한 컬러감이라서 가을뿐만 아니라 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이 발레리나 슈즈에 토시나 워머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터는 호쿠스포쿠스 제품이고요. 자켓으로 보기에는 좀 길고, 그렇다고 롱 코트 기장감은 아닌 되게 오묘한 기장감이라 더욱더 매력적이에요. 엉덩이를 폭닥하게 다 가리는 기장감으로 쌀쌀한 날씨에 제격이고, 아주 부드러운 페이크 스웨이드 소재로 착용감도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톤 다운된 핑크 컬러감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놨달까요? 큼지막한 포켓도 이 외투의 매력 포인트랍니다. 스커트 역시 호쿠스포쿠스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파우더리 체크 스커트이고요. 그레이시, 블루, 화이트, 모브 핑크 등의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다양한 상의와 쉽게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듯한 핏으로 페미닌한 룩뿐만 아니라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답니다. 가방은 꼼테가르송의 에이스백이고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기본 디자인의 빅백이에요. 은근 크고 깊어서 전 이것저것 잡동사니 정말 많이 넣어놓고 다닙니다. 1박 2일 여행도 끄떡없어요. 장식이 모두 실버로 되어 있어서 이번 룩과 더 잘 어울리죠? 세 번째 룩은 제가 요즘 빠져있는 느낌의 클래식 룩이에요. 화이트 셔츠에 블랙 팬츠, 기본 그 자체이지만 그레이 색상의 패턴 니트를 매치해 심심하지 않게 코디해봤고요. 여기 위에 블랙 코트만 하나 걸치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쿠에른의 실버 발레리나 슈즈를 딱 신으니 포인트 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바지 기장이 짧아서 레이스업 디테일의 이 슈즈랑 아주 딱이더라고요. 그레이 아이보리 다크 그레이 색상 조합의 아갈 니트는 그로브 제품이에요. 울 함유량이 높은 소재로 제작되어 가을 겨울 시즌 포근하게 입을 수 있고, 브이넥이라 셔츠나 반팔티에 레이어드하기 좋답니다. 데님 팬츠, 코듀로이 팬츠, 플리츠 스커트 등 정말 다양한 하의와 잘 어울리는 이번 FW 시즌 만능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함께한 바지는 튜드먼트의 클래식 사브리나 팬츠예요. 이거 2m 바지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진짜 인기 대박이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유튜브에도 소개해드려요. 종아리 중간까지 떨어지는 기장감이라 되게 애매해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슬림해 보이더라고요. 완전 쫀쫀하게 달라붙는 소재로 굉장히 편했어요. 저는 사이즈 스몰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쿠에른의 블랙 발레리나 슈즈. 이번에는 스크런치 디테일의 메리제인 슈즈 가져와 봤어요. 역시 발레에서 영감을 받은 발렌시아 컬렉션이고요. 사선으로 잡아주는 스크런치 디테일이 아주 포인트가 된답니다.
이 스트랩이 발을 잡아줘서 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235에서 40 정도 신는데 이 제품은 240으로 선택했고요. 지금 사이즈도 좋지만 하나 더 넉넉하게 해서 두꺼운 양말과 신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겉으로 드러난 스티치 디테일이 쿠에른 슈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블랙 슈즈와 함께한 첫 번째 룩, 뭔가 가을만 되면 이런 버뮤다 쇼츠의 베스트 조합을 입고 싶어지더라고요. 베레모 쓰고 바게트 하나 들고 파리 거리를 활보해야 할 것만 같은 로맨틱한 룩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바지도 블랙으로 입어도 좋지만 저는 컬러감을 주고 싶어서 베이지 색상으로 입어봤어요. 비치는 스타킹과 블랙 플랫은 정말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네요. 고급스럽고 따뜻한 울 소재의 베스트는 보카바카 제품이에요. 저는 화이트 카라 블라우스와 함께 코디했는데 안에 목폴라나 반팔 니트랑 코디해도 예쁘겠더라고요. 울 100% 소재라 견고하고 고퀄리티입니다. 싱글 여밈으로 깔끔하고 금속 로고 버튼 덕분에 클래식한 느낌도 나더라고요. 자켓과 스커트, 3피스 셋업으로 나왔는데 세트로 입어도 좋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입어도 좋아요. 컬러는 브라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이지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닌 것이 오묘한 색감으로 더욱더 매력이 있는 바지는 보카바카 제품이에요. 원턱 버뮤다 팬츠이고 울 혼방 소재로 니트 타이즈, 부츠 등과 함께하면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팬츠 앞면에 핀턱 디테일 덕분에 볼륨감이 있는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폭닥한 니트나 루즈한 스웨트셔츠 그리고 스니커즈와 함께 웨어러블하게 연출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겨울 시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가죽 자켓 코디예요. 원래 데님 버뮤다 팬츠를 매치할까 했는데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코듀로이 쇼츠로 코디했고요. 그레이 색상의 삭스를 신어 포인트를 줬습니다. 정말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꾸안꾸 룩이라 애착이 되게 많이 갔고요. 스크런치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어 심심하지 않더라고요. 양말에 따라 느낌이 확확 달라져서 팔색조 같은 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우터는 튜드먼트의 이탈리안 램스킨 레더 자켓 입었어요. 리얼 레더다 보니 유연한 터치감과 은은한 광택감이 돋보였고요. 퀄리티 대비 가격도 나쁘지 않아 하나쯤 소장하고 계시면 매 시즌 유행 없이 꺼내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받아보자마자 고퀄리티라 진짜 헉 소리 났어요. 박시한 실루엣의 세미 오버핏에 하프 기장이라 편안하고 이너를 많이 껴입을 수 있어서 늦가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히든 포켓, 절개 라인 등 디테일도 신경 쓴 아우터랍니다. 팬츠는 드파운드 제품이고요. 롱기장의 코듀로이 팬츠도 좋지만 이런 쇼츠가 좀 더 센스 있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가을에는 맨다리에 양말 신고 로퍼, 겨울에는 타이즈나 스타킹 신고 부츠랑 코디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황토색 계열이 그레이랑 아주 잘 어울려요. 그레이 니트나 코트랑도 아주 찰떡일 것 같습니다. 가방은 팬츠와 컬러를 맞추어 스웨이드 소재의 아이유백 들어주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코디는 가죽 자켓 다음으로 가을철 손이 자주 가게 되는 트위드 자켓 룩이에요. 짤뚱한 데님 팬츠랑 코디해서 신발을 돋보이게 했고요. 이번에는 흰 양말도 신어봤어요. 이 코디는 중요한 자리에서도 괜찮고 데이트 룩, 출근 룩으로도 모두 만사 오케이입니다. 정말 쿠에른 발레리나 슈즈 휘뚤마뚤 템이네요. 안 어울리는 코디가 없습니다. 클래식한 울 소재의 트위드 자켓은 르바 제품이에요. 은은한 헤어리함으로 포근한 느낌도 있고요. 라운드넥 라인이라 깔끔하고 간결하더라고요. 금속 테두리가 돋보이는 싸게 버튼으로 오픈 클로징할 수 있고 완전 정 가운데에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크블루 색상의 진은 MMM 제품이에요. 로퍼나 플랫슈즈와 함께하면 딱 좋을 발목 기장의 구부 팬츠랍니다. 허리땀부터 밑단까지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고 하이라이즈라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인답니다. 아래는 내추럴하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기장으로 자를 수 있고요. 과하지 않은 워싱이 돋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은 리본이 무려 6개나 달려있는 꼼떼가르송 걸의 블랙 토트백 들었어요. 그럼 언제 어디서나 멋지게 코디할 수 있고 착화감까지 편한 쿠에른의 발렌시아 컬렉션과 함께 멋진 가을 코디 완성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